인사드리겠습니다. Sound out! We are Pristine! 안녕하세요, Pristine입니다. 이곳은 Pristine의 하이캠이고요. 여기는 저희 안무 연습실입니다. 하이캠인데 너무 하이캠 같지 않은 하이캠. 갖춰졌어. 네, 약간 평소에 뭔가 다른 하이캠이에요. 토크쇼 같아요, 토크쇼. 평소에는 좀 내추럴했다면 오늘은 약간 예쁘죠. 이렇게 또 이유 모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맞춰보자. 파티하러. 게임하기. 활동 마무리하는 겸 뒤도 돌아볼 겸 저희끼리 얘기도 할 겸 겸사 모인 거 아닐까요? 겸사. 그러면은 오늘 MC가 누굴 해야 된다면은 쇼쇼쇼 렛츠고. 아 네. MC요? 이미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MC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스페셜 MC는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신 그 MC를 정하는 퀴즈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우리? 네, 퀴즈 이름은 일명 프리스틴 어디까지 알고 있니? 퀴즈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과 하이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답을 외칠 때 우리끼리 또 애칭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애칭. 많죠. 애칭과 함께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거 메신저 이름에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아 맞아. 웬일이야? 그러면 오니로 끝난 게 아니야. 오니의 뒤에 이모티콘 햄스터까지. 맞아. 오니 햄스터. 나 누군가 했어. 나세요. 그러면은 뭐. 오니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저는 그럼 스페셜 MC 선정을 위한 프리스틴 어디까지 알고 있니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MC를 하고 있는 음악방송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객관식입니다. 네. 상관 음악 중심. 틀렸어요. 이제 날라갔어요.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나서 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올게요. 1번 쇼미더머니. 쇼쇼쇼 음악 중심. 3번 쇼리 내가 먼저 내게 빠져. 4번 쇼 음악 중심. 배승 배 빨랐다. 솔직히 그래 배승. 4번 쇼 음악 중심. 네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프레스틴의 뜻은 나나. 아니 문제 뜻까지. 아니 마이크 끊어서 들어. 프레스틴과 네. 엘라스틴. 네 이 두 개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럼 보기 중 합성어가 아닌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브런치, 2번 러닝, 3번 웰빙, 유유. 4번 네티즌. 2번 러닝! 유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맞어! 아, 언니 못 나왔어! 이렇게 이 중에서 수학 자신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 수학이요? 수학 제일 못했어. 이 중에서 수학 자신 있으신 분은 그럼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막내 카일라의 나이 그리고 프리스틴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인 위의 트랙 넘버. 마지막으로 프리스틴의 공식 데뷔일 세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잠시만 다시 얘기해봐. 공식 데뷔? 44. 아니냐? 44. 341. 땡. 로로 342. 땡. 누누 343. 아 땡. 땡. 344. 결경. 주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랜만에 머리 좀 썼다.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하이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하이캠 2화에서 은우 씨가 결경 씨의 이 부분이 귀엽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은우 씨가 밝힌 결경 씨의 신체 부위 중 가장 귀여운 곳은 어딜까요? 1번 정수리, 2번 손가락, 3번 발바닥, 4번 손바닥. 나나! 나나 3번 발바닥이요? 일라 틀렸어요. 로로 일라 4번 여기 손바닥 배숨 딱 이 부분 정답입니다. 이것도 하이캠 문제네요.
프리스틴의 멤버들이 휴게소 먹방 장면이 굉장한 화제가 됐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화제까지 됐나? 굉장히 화제까지 됐나?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굉장한 화제가 된 그때 그 휴게소 엄카를 써서 멤버들에게 강제 기부를 한 멤버는 누군가요? 1번 별경, 2번 나영, 3번 로아, 4번 은우. 솔직히 왠지 모르겠지만 배송이 제일 빠르게 들렸어. 3번 로아 언니. 오케이 오케이, 3번 로아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점수 스코어 자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배송 4점, 운이 제로, 로아 0점, 로아 0점, 주주 2점, 0점, 0점, 2점, 유유 4점. 와, 마지막 문제 점수 후하게 드릴게요. 14,250점. 14,250점. 진짜? 네, 14,250점. 낮은 문제는 14,250점. 야, 근데 이거 이기면 우리 앞에 한 거 뭐야? 어, 없어지는 거지. 원래 게임은 막판이 중요해. 막판 뒤집기가 꽃이야. 하이킴 6화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알아요. 팬미팅, 팬미팅. 와, 아주 다들 잘 챙겨보셨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 첫 번째 미니 팬미팅인만큼 첫 번째 미니 팬미팅인만큼 네, 6화에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각자 미션 하나씩 했었잖아요. 미니 팬미팅에서 은우 씨와 디아나 씨가 함께했던 미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드디어! 언니 저랑 은우 언니는 총을 쏘고 막 딱 이렇게 맞는 거. 이 글자 수랑 맞아야 돼요. 몇 글자인지만 알려주세요. 열하나, 열하나. 하나, 둘, 셋! 나나. 나나. 서로에게 총 쏘고 맞아주기. 틀렸습니다. 서로에게 그럴듯했다, 그죠? 유유. 힌트 열한 글자. 유유. 당신은 유유. 얘 하나가 총 쏘고 운우 죽고. 총 쏘고 운우 죽어. 내 마음속에 100점. 내 마음속에 100점이에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이! 아이!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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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하나가 총 쏘고 누누가 누누 유유 유유 얘 하나가 총 쏘고 누누 난 힌트를 드렸어요. 레레 레레 서로에게 총 쏘고 서로 맞기. 아닙니다. 서로 맞기가 아니야. 서로에게 총 쏘고 서로 맞기는. 자 그럼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나영 나나 나나 총을 먼저 쏘면 리액션 하기! 리액션 하죠? 그거 맞죠? 영어 알려드릴게요. 제스처. 아, 네. 총 쏘는 제스처. 아니, 저걸 받아, 저걸.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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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지금 저걸 받아, 저걸 했어. 총 쏘고 심쿵 제스추어 하기. 정답입니다. 오늘의 승자는 레레 언니. 아,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 오셔가지고 상 받아가세요. 아, 본 소녀는 심쿵 제일 어려운 마지막 문제를 맞췄으며 그대에게 MC 스페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MC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저희 하이킴 질문이 끝나고 제가 MC가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조 MC가 은우 빼고 아무나 내가 왠지 자신 있을 것 같아서 네. 제 MC 권한으로 그래 눈우 해 눈우 내가 스페셜 MC도 미리 보라다 기다리고 눈우 MC를 위한 개인기 하나 아 도와줘 이렇게 은우와 이제 앞으로 저희의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니까 약간 어머니 모시는 아들 같아 내가. 네 그러면 자리 정리를 한 후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고고.